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무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 꼭 만들어 드셔야 할 음식이에요. 앞에 무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칼로 안 하고 무채칼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무를 일단 너무 크니까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장갑을 꼭 끼셔야 해요. 손을 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네. 무채가 다 쳐졌습니다. 이제 무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 무생채는 절이지 않고 하셔야 돼요. 가을무라서. 자, 고춧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빨갛게 하고 싶으면 좀 많이 넣으시고요. 안 그러면 뭐 좀 적게 넣으시고. 그거는 취향에. 저도 그렇게 빨갛게 안 해볼게요. 한번 고춧가루로 이렇게 무를 입혀주세요. 이게 양념 넣는 순서가 중요한가요? 되게 중요해요. 고춧가루가 제일 먼저? 그럼요. 이때 만약에 새우젓이나 간이 될 만한 게 먼저 들어가면 무생채에서 물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무생채를 해놓으면 저는 이렇게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짜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간이 들어가면 물이 안 생기나요? 또 생기겠죠? 또 생기죠. 이렇게 충분히 빨갛게 옷을 입혀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하면 물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굵은 고춧가루도 상관없고요. 가는 고춧가루도 상관없습니다.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새우젓. 큰 숟갈 하나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 마늘 듬뿍, 생강청 반 스푼, 네, 액젓과 새우젓하고 이렇게 간이 딱 맞아야 돼요. 만약에 액젓을 많이 넣으면 그때는 좀 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액젓은 아주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 두 스푼만 넣어도 이렇게 빨개요. 그렇네요. 이렇게 주물다 보면 벌써 숨이 죽잖아요. 네. 이때 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먹어봐서 아 나는 좀 간이 싱겁다 하면 이때 간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자, 먹어보세요. 안 싱거워, 안 싱거워요. 너무 맛있어. 무가 맛있네요. 무가 정말 달고 맛있어요. 가을무는 웬만하면 이렇게 다 달고 맛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쪽파를 넣을 거예요. 이것도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네, 요새도 쪽파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낙낙하게 넣어주세요. 쪽파가 없으면 대파 넣어도 되나요? 네, 대파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때 싱겁다 하면 국간으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또 천일염이 들어가서 김치하고 딱 하면 더 깔끔한 맛도 나와요. 꼭 젓국만으로도 나오진 않거든요. 마지막 간은 국간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맨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솔솔 뿌려주세요.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죠? 네. 오늘 저녁은 참기름 넣어갖고 밥 비벼 먹어야 되겠어요. 아, 근사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절이고 했는데도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물기를 안 내는 무생채를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담아보겠습니다.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고창 넣고 무생채 넣고 싹싹 비벼서 맛있게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